차장 공사를 하다가 멋진 문화재가 나왔어요.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건 아니에요. 선들의 갖고 있는 힘, 텐션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디자인들은 단순한 노력으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서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재미있는 불교 미술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박사님 냉하셨죠? 네. 작가님 잘 지내셨죠? 네. 네. 작가님 오늘 저희가 매번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작업실이에요. 저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드는 부처님들이나 모든 일들을 이 공간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네, 오늘은 작가님이 저희를 작업실로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실에서 촬영하게 됐는데요. 저도 처음 이렇게 작업실에 와보는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느낌이 어때요? 아,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부처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직접 본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 의뢰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꼭 한 번은 오셔가지고 그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해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네, 그럼 오늘 세 번째 만나볼 작품 이야기 좀 나누어 볼까요? 네,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에 백제 문화재 한다고 그랬었죠. 네, 네, 백제 문화재. 보이시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 역사 교과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백제 네. 금동 대항로. 예.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역사 교과서 얘기 안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문화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그 이유가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발굴이 안 됐던 문화재예요. 아 발굴된 지가 아직 역사가 네. 오랜지 나는 그런 오늘 백제 문화재. 그렇죠.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네네네. 역사는 오래됐고. 아, 역사는 오래됐고. 발견된 지 얼마 안 돼. 네. 그, 이 문화재는 1993년도에 부여의 그 능산리 고분 그 유적지에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파는 데 속에서 이런 멋진 문화재가 나왔어요. 너무 좀 그, 이 문화재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쉽게 발견된 것 같아가지고 좀 허탈하기도 한데 주차장 공터에서 네, 네. 공사하다가 왜 보면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딱 발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왠지 그 고고학자가 이렇게 땅을 하나하나 해야 발견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발견됐으면 참 뭐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도 있겠지만 이 문화재는 그 우리가 그 능산리 고분 그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발견됐는데 이것과 함께 그 옆에 같이 발견된 유물들이 금속공예에 필요한 연장들과 그리고 뭐 이렇게 도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방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해요. 아, 다양한 도구들과 같이 발견이 네네. 돼서 네. 그곳에서는 뭐 이런 걸 만드는 작업을 했었을 네. 것 같다 이렇게 네. 추측하시는군요. 네. 어쨌든 이 문화재는 1993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못 배웠어요. 아, 네. 네. 세대 차이 많이 나는구나. 네. 그러면 이 금동대향로라는 이 어마어마한 문화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문화재는 그 발견은 거기서 됐다는 것은 백제 시대의 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를 봐서는 이런 형태의 향로는 네. 박산 향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박산이 어떤 의미인가요? 박산은 그 이 기둥 하나에 이런 산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는 향로를 이야기하는데 네. 그 박산향로는 중국의 한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중국의 한나라 유물 중에는 이런 박산형 향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뛰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아. 다들 뭐 요만하고. 네. 그래서 이런 박산향로 중에서는 거의 뭐 최고로 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향로들은 보면은 되게 조그만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그냥 자기 집에서 향을 피우기 위한. 네.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으니까 그렇게 많이 발견됐겠죠. 네. 그런데 이 향로는 집에서 이거 썼을까요? 집에서 이렇게 쓰기엔 너무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규모뿐만 아니라 이 거대하고.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있는 그런 네, 종류의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 백제 문화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재 중에 하나라고 한 8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한 10명 중 8명 정도는 백제 문화재 그러면은 바로 이 그 금동 대향로를 네, 떠올리는 그런 정도는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무슨 이야기가 일로 갔지?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문화재라는 거지. 어떤 점에서 좀 대단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그 박산향로라는 게 그 중국에서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는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것도 낭랑시대 때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그 낭랑이 뭐예요? 한나라가 그 우리 고조선을 세운 그 한사군 중에 하나가 낭랑이에요. 네. 그것도 한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란 말이에요. 네, 박산향로. 네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후대죠. 이건 지금 뭐 사비성으로 백제가 천도한 다음이니까 성황 이후라 말이에요. 네. 그때 한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거의 뭐 한 몇백 년 차이가 나요. 몇백 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박산향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게 시기적으로는 그거보다 늦지만 형태적으로 봐서는 가장 뛰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이런 모형들이. 네네. 그리고 이런 박산향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문화재로 발견된 거는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아, 네. 뭐 지금 아직 모든 그거는 이제 아직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유일하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발견된 것 중에는 유일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좀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럼 이렇게 백제 문화재를 대표하는 백제 금동 대향로. 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위에 뚜껑, 몸체, 받침 이런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뚜껑 부분이 굉장히 좀 화려하죠. 그리고 이 속에 그 향을 피우고 덮으면 이제 이게 향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요 세부적인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이 금동 대향로에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봉황의 꼬리 부분.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봉황의 꼬리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이 이 용 조각인데 이 봉황의 꼬리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봉황의 꼬리가 이렇게 해서 싹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도도하면서도 이 꼬리가 아주 유연하게 싹 위로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각도가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작을 했었어요. 네. 모작을 했는데 저는 모작을 해보진 않았어요. 모작을 했는데 이 봉의 꼬리가 다들 시시각각이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각도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좀 처져 보이고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 거는 거의 못 봤는데 조금 더 올라가게 해보면은 이게 이 머리하고 이 꼬리의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애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격없어 보여요. 아. 도도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네. 접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어떻게 찾았는지 하여튼 요 선을 너무 잘 찾은 것 같아. 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 번에 나오면 참 다행인데 안 나올 때는 이런 선 찾느라고 무지애를 쓰거든요. 아, 이렇게 봉황의 기세를 네. 보여주는 이 꼬리의 디테일한 모양을 그렇죠. 예, 감명을 받으셨군요. 네. 그리고 이 가슴 네. 당당하게 가슴을 쫙 내밀고 있는 이런 그 사이에 여기 보면은 요런데 그 봉황 턱에 네. 여의주를 끼고 있어요. 네. 끼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들의 어떤 그 갖고 있는 힘 그 텐션이 어마어마해요. 와, 이 선 하나하나에도 그런, 네. 그런 의미가 다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을 이게 봉이 네, 위에서 팍 자리를 잡고 아주 당당하게 있는 그런 느낌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아, 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 밑에 있는 용도 마찬가지인데 이 용이 지금 머리를 위로 탁 쳐들고 있죠, 이렇게? 네. 탁 쳐들고 이 여기가 입이고요. 그렇죠. 여기 이 대를 물고 있어요. 네. 물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몸으로 지탱을 하고 있는데 전 요 손. 요 손. 이 용의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거든요. 왼쪽 네. 앞발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휘어서 크게 아주 힘이 막 꼴대로 꼬여가지고 이게 네. 풀리는 순간 우리가 태엽을 막 끝까지 감아서 꽉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있잖아요. 네네. 그게 풀리면 엄청난 에너지가 팍 발산이 되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아, 네. 그런 게 요 지금 이 뿔 부분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뿔도 마찬가지로 네. 용의 뿔이 양쪽으로 두 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미끈하게 이렇게 쑥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몸 전체도 이리저리 꼬고 있는 막 힘들게 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바퀴 딱 돌아가는 네. 예, 그런 형태예요. 여기 딱 서서 내려와서 한 바퀴 싹 돌아가는 아주 간단한 형태죠. 그리고 양쪽에 위에는 왼발 오른발 이쪽 부분에 또 오른발 여기 왼발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네. 형태인데 이게 보면은 이쪽은 접혀 있고 이쪽은 펴 있고 이쪽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고 이건 위쪽으로 가면서 이 텐션들이 너무 멋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정말 그때 사람들이 너무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너무 잘 정리가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디자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이걸 했을까? 그런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는 없었겠지만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은 간결하고 깨끗하게 또는 힘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봐요. 너무 잘 됐어요. 이런데 막 복잡하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막 누구나 이 안에 막 복잡하게 간단하게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아주 간단한데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힘과 뭐 기백 내지는 아주 깨끗하고 간단 명료한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 개 설명하는 것보다는 더 힘들거든요. 네. 네. 중국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겨자씨에다가 막 이렇게 뭐 새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그 보니까 요만한 무슨 씨앗에다가 안에 배도 파고 막 사람들 네. 그런 조각 같은 거 그런 거 해놓은 거 봤는데 그런 거는 집중과 노력이죠. 네. 집중과 노력. 계속적으로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디자인들은. 네. 단순한 노력으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조화와 비율을 통해서 그런 거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거는 좀 타고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네. 보면은 뭔가 한 가지를 해도 똑같은 걸 해도 누가 만들면은 슉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게 뭐 멋있게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진 않지만 아주 세밀하게 파가지고 뭔가를 자기의 장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장점과 이런 장점이 다 들어있어. 아, 네. 네. 이 용을, 용의 몸선을 통해서 네. 그런 에너지의 표현을 디자인적인 감각을 볼 수 있다. 네네. 네. 이거 굉장한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네. 그런 것들이 뭐 이 위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위로 싹 이렇게 올라가죠.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있는 그런 모습에 구름 모양 띠가 하나 딱 돌아가요. 끄트머리 뾱뾱뾱 이런 것들은 일 별로 안 했어. 내가 보니까. 너무 효과적으로 잘 표현해요. 잘 표현해요. 뚜껑이 끝이 나죠.